이데일리TV가 오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 미래 포럼을 열었습니다. 이번 포럼은 한중일 세계 국가 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의 경쟁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의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김영희 PD가 동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. 이밖에 단결의 영화 감독과 리젠동 전 JP모건 아시아 태평양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공로상 시상,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.